스마트하게 살자. 안녕하세요. BDK 전자 조하단입니다. 저희는 필립스 TV, 폴라로이드 TV의 공식 수입사이자 자체 브랜드인 스마트 에버를 통해 구글 TV, 무선 청소기, 무선 이어폰 등등 여러 가전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다 저희 제품을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곳은 저희 BDK전자의 오프라인 전시장인데요. 제 뒤에 보시면은 저희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또 이 제품들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TV 스탠드 설치 및 초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집에 TV가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무게가 무겁지 않아서 스쿼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TV 스탠드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설치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탠드가 딱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좀 더듬었어요. 자, 옆에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TV를 꺼낼 건데, 이제 TV를 꺼낼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옆면을 너무 세게 잡으시면은 패널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패널이 꼭 파손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깨지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뒷면을 잡고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TV의 아랫면을 보시면은 여기 옆에 은색으로 딱 스탠드 자리가 딱 두 개 보이실 거예요. 누가 봐도 스탠드 꼽는 자리죠? 그러면은 스탠드 아까 준비해뒀잖아요. 스탠드의 V자 모양이 바깥쪽을 향하게 결합해 줄게요. 자, 이렇게 스탠드 결합이 완료됐습니다. 짠! 쉽죠? 네, 지금까지 제가 스탠드 설치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때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설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으니까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때마침 신제품 이어폰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미니멀 팝스텍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게 색깔이 다섯 색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다섯 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TV 초기 세팅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하게 살자! 수살! 됐죠?